훈자민 읽기 연습 시작.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의 뜻은 일어날 시간이다. 아 일어나기 위한 시간. 일어날 시간이다. 똑같은 얘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Get up의 뜻이 뭐예요? 일어나다. 일어나다 하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하다시 앞에 뭐 붙어 있으면? 투. 붙어 있으면 몇 가지 뜻? 몇 가지였지? 잠시만요. 하나 더 있던 걸로 기억한. 네 개? 그렇죠, 네 개죠. 아,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지. To get up. To get up은 그러면 뭐뭐 뜻이 될 수 있다? 뭐뭐 하기 위해 한? 아, 하는 것? 일어나는 것,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기 뭐뭐 해서니까 일어나기 위해 뭐뭐 해서니까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서. 다음번에는 없이 얘기해주세요. 하다시 앞에 투. 여기서는 네 가지 뜻 중에서 두 번째 무슨 뜻?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기 위한. 그래서 어떤 시 됐어요? 어떤 시? 일어나다 라는 말이 to 붙여서 일어나기 위한 이라는 뜻이니까 시간 이라는 뜻이고요.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일어나기 위한 시간. 자, 선생님이 이런 표시 언제 한다 했더라? 그... 우리나라 말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는 무슨 시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갔다는 표시다. 무슨 시가... 어떤 시가 길어서 시가... 뒤로 갔다. 네. 어떤 시간? 일어나기 위한 시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oday I have... 잠깐만. 네.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계속해서.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그 뜻은? 오늘 나는 시험을 치다. 영어스럽게 하면? 가진다. 하나의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시험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What are you have today? 오케이. 틀렸고요. 예. 누가 나는 뭐한다 가진다. 영어로 하면 I hav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나는 가진다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응?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누가다. 그 누가다를 만들어서 그래. 누가 내가 뭐한다 가진다. 네. 라는 표현을 했어. 그거 방법이 영어의 세 개로 나뉜데 그 중에 뭐냐고 지금. 하다시 두. 그래. 하다시 두인데 뭐 너는 are you have라고 묻냐? Do you have. 뭔 소리 하는 거야.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today? What do you have today? 했더니 Today I have a test.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 오케이. 왜 이 뜻을 가진 말이 있기 때문이죠. 얘가 뭐야? 가진다. 영어로 뭐야 얘가? hav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ere is my watch? Where is my watch? 이 뜻은? 나의 시계 어디에 나의 시계가 있니? 내 시계 어딨어? 이런 얘기죠. My watch. 한번 그려봤자. It.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OK.
오케이, 내 시계 어딨니? Where is my watch?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Where is my watch? 아, 비동사 is? 그래, 당연하지, 비동사지. 됐습니까? 예. Yeah. 아, 혀꼬일 뻔했네. Where is my watch?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비동사고요. 다음 문장. It's 6:13. 13. 13. 13. It's 6:13. It's 6:13. 내 뜻은? 그것은 6시 13분이다. 자, 맞는데 이런 말을 넣으면 좀 어색하잖아. 예. Yeah. 됐습니까? 그래서 6시 13분이다. It's 6:13. 그러면 6:13 이런 대답 듣고 싶어? 이 말,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돼요? 언제? 몇 시니? 시간 묻는 거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What time is it? 여기 어디서 봤어요? 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했더니 6:13. 뭐라고 물어봤다고?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했더니 아이고야. What time is it? 했더니 대답이 6:13. 그렇죠. It's 6:13 했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그렇죠.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뜻은? 그 숫자 13? 그것은? 이시야? 찾아냈어? 불운이다. 불운. 어느 거 고쳤는데? 불운이다. 두 번? 불운. 이렇게 안 썼었나 아까? 아, 오늘 안 썼어. 그럼 아까 틀린 게 두 개였네? 아직 하나 남았어. 이것은? 불운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것, 이것, 저것 이제 좀 구분하자. 예. 어? It 뭐래? 아, 어? 구분 좀 하자. 예. 물론 이렇게까지 구분 안 해도 되는데 예. 그래도 좀 안 헷갈려야 될 거 아니야. 예. 어? 자, 어쨌든 디스가 디스의 뜻이 이것인데 이 디스 뭐 대신 왔어? 6시 13분? 혹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오케이. 그래서 디스가 뭐 대신 왔으니까 그 숫자 13 대신 왔으니까 네. 이 문장은 어떻게 고쳐도 된다? 그 숫자 영어로 The number 13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됐습니까? 네. 뭐라고? The number 13 is bad luck. 그러면 The number 13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언제입니까? 아니 무엇이 불운이니? 라고 물었겠죠?
그럼 너 number 13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을까? What is bad luck? 그렇지. 잡음. 됐습니까? Yes.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ad luck? What is bad luck? 했더니? The number 13 is bad luck. 그렇지. What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What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오케이. 오, 잘하는데? 네, 계속해서?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무슨? 나는 가다 아, 그 욕실 안으로. 화장실 안으로. 뭐 같은 거고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into the bathroom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이렇게 물으면 되겠네요. 너 어디가?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do you go?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go? 했더니 I go to into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했더니 대답이 I go into the bathroom.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 하다시 두. 오케이. 왜 이 뜻을 가진 말이 있죠? 네. 가다가 누구야? 고. 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mirror is bad luck. 네? 아이고야, 잠깐만. 네. 더 미롱 is bad luck. Bad luck이야 이게? I 잠시만요. Broken. 오케이, 다시 읽어봐. 그래서 더 미롱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의 뜻은 그 거울은 깨져 있다. 깨져 있다. 거울이 아, 깨져 있다. Broken의 뜻이 뭐예요? 깨지다. 깨지다야? 어, 아, 그래? 깨진.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러면 broke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무엇이 깨지니? 그 거울이 아, 대답이 듣고 싶고요. 깨진 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냐고요? 어떻게 깨졌니? 어떤 이? 그 거울 이렇게 묻겠지? 네. 그 거울 어때?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니? 어떤? 어떻게? 빨리 들어와! 민기적거리지 말고 그걸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다 고쳤어? 아직 못 고쳤어? 그럼 다 보고 찾아봐. How is the mirror? How의 뜻이 뭐예요? 어떤, 어떻게잖아. 네. How are you? 너 어떻니? 어? 그 거울 어떻니? 그 거울 어떻니? How is the mirror? 라고 물어봤더니 The mirror is bad, broken. 오케이,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 How 잠시만요. How is the mirror? How is the mirror? 했더니 The mirror is broken.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바꿔서 그 거울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 거울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로는 무엇이 깨지니? 물어보면 되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broken?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roken? 했더니 The mirror is bad broken.
The wall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네, 계속해서 Another is a sign of bad luck. Another sign of bad luck. Another sign of bad luck. 네, 뜻은 불운. of가 뭐뭐의란 뜻이야. 네, 불운 A. 또 한 가지 징조. 그렇습니까? 네. 불운의 또 다른 하나의 징조. Another sign of. 그래. Last. Bad luck. 틀렸잖아. 오케이. 이제 쓰기 연습 좀 해봐. 잘했고요. 오늘은 요 시험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39 읽기 연습이야. 미리미리 연습해두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언제 가세요? 뭐라고요, 이 문장이? 아니, another sign of bad luck. Another sign of bad luck.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Now I'm going to school. Now I'm going to school. 라는 뜻은 이제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다. 가는 중이다 학교에. 오케이, 그래서 학교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 묻는 말은 어디로 너는 가는 중이니? 너 이제 어디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are you going to school? I going now.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to? I going now.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No. 라고 물어봤더니 no. 대답이 Now I'm going to soccer. 아이스 뭐래? 여기 엠피카 키가 오작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걸로 하고 계십시오. 아, 요새 soccer. 무슨 soccer야? soccer는 축구냐? 아, 스쿨. 스쿨. 스쿨을 또 갑자기 까먹으십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What is that under the fence? What is that under the fence? What i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 is that?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오케이, 이 뜻은 무엇이니? 울타리 밑에 있는 그 이거 저거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지? What is that? Under the fence. 뭐라고요? What is that under the fence? 오케이, 선생님이 이런 표시 언제 한다고?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고. 오케이,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자, 선생님 지금부터 우리말로 하는 걸 영어로 말해. 예. 울타리 밑에 있는 under the fence. 저것 that 울타리 밑에 있는 under the fence. I under the fence. 저것 that 울타리 밑에 있는 under the fence. 저것 that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울타리 안에 있는 저것 that under the fence. 알겠어요? Yeah. 선생님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왜 이런 연습을 하는지. 오케이, 저것은 저것인데 어떤 저것 under the fence에 있는 저것 우리말하고 순서가 달라져요. 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What is that under the fence? 오케이, 그랬더니 아,
It's a black cat. Okay. It is a black cat. 의 뜻은? 그것은 하나의 검정 고양이다. 한 마리의 검정 그것은 까만 고양이에요. It is a black cat. 오케이. Okay.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은 그 that 그렇지. Under the pants 대신에 왔어요. 대신 왔죠. 오케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검은 고양이야. That under the pants is a black cat. 뭐라고요? That under the pants under the pants a black cat is a black cat. It see that under the pants that she was like it is a black cat. That under the pants is a black cat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 Yeah. 뭐라고요? That under the pants is a black cat. Very good. 예, 계속해서.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Okay, no, three signs of bad luck. 시험 좀 빨리 줘야지, 근우 형. 저요? 예. 몰라서 안 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자랑입니다. 오, 안 돼. 세 개의 불은 A. 세 가지? 징조 여기 S 있네 S 징조들 세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야 여럿이야? 여러 개 오케이 그래서 브루네 세 가지 징조들 Three signs of bad luck Three signs of bad luck 오케이 계속해서 I am Afraid. Afraid. I'll fail the test. I'm afraid. I am afraid. I will fail the test. I will fail the test. 에드슨. 언제 두부지? 나는 나는 두렵다. 그렇지.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될까봐 될 것을. Will 뜻이 뭐예요? 뭐뭐 하다. 두예요 이거? 아니 뭐뭐 할 것이다. 오케이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이다. 언제 있을 일이야? 미래.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네. 됐습니까? 네. afraid 뜻이 뭐예요? 두려운? 두려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어떻다 됐네요. 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한다가 되었네요. 됐습니까? 예. 오케이. 오케이. 오, 오늘 아주 잘했어, 자미. 오늘 한 번에 했어요. 그렇지. 아우 잘했어. 선생님, 프린터 주세요. 예, 다음은 프린터. 아, 너무 행복하다. 이거 네 거 맞지? 응. 네? 몰라요. 뭘 몰라 뭐.